메쉬드 포테이토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깨끗이 씻어서 껍질 깐 감자를 익히기 좋게 자잘하게 잘라주고 물에 감자와 소금 넣고 물이 끓으면 뚜껑 닫고 10분 중불로 익혀줄게요. 다 익은 감자는 물만 빼고 다시 가져와서 뜨거울 때 버터 두 조각, 파마산 치즈를 넣고 매셔로 으깨줘요. 매셔가 없으면 숟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하면 돼요.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체에 한번 걸러주면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좀 힘들어서 그냥 먹는 걸 추천할게요. 여기에 산미를 더해줄 마요네즈 한 스푼과 생크림을 넣고 잘 섞어준 뒤 후추 뿌려주면 끝!